이어서 말씀해 주실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일동 출신이시죠? 그리고 포천시의회에서 부의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송상국 부의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송상국 부의장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일동면에 나온 청년 전영석 청년께서 목이 터져라고 말씀하신 거 잘 들었죠? 전영석 청년 잘생겼죠? 우리 전영석 청년 같은 우리 저한테는 정말 우리 동네 후배이자 아들 같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이 왜 여기 나와서 목이 터져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선언을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제일 IMF 이후에 제일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애석하게도 우리 청년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이윤석 청년도 있고 김태훈 청년도 있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미래에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줘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 중에서 제3대 공약인 코로나19 방역 패스에 대한 정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작년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K방역이란 이름으로 9시까지만 영업을 내라, 4명만 모여라, 6명만 모여라, 그러다 8명만 모여라, 시키는 대로 우리 국민들은 잘 믿고 이 정부를 믿고 따라한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제 와서 이 정부를 믿고 따랐던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춘식 국회의원님께서 이 코로나 백신 정책에 대한 불합리함을 2천만 학부형님과 함께 매일 간담회를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불합리한 정책을 철폐해야 되고 매일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대통령을 윤석열로 만들고 이쯤 되면 최춘식 국회의원이 다음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3월 9일날 코로나 종식과 함께 이 정권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종식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 미래를 바꾸는 대통령 후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 후보, 그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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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부천 시민 여러분, 3월 9일날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꼭 한 표를 행사하셔 이 정권의 종식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동 터미널이 떠나가라 목청껏 외쳐주신 우리 송상국 부의장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